둘, 셋! 네코가 안녕하세요. 드림캐스터입니다. 제가 지우의 취향 컨택을 했는데 양자택일이 요즘 되게 유행이래요. 우리 멤버들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. 네. 취향이 어떤지. 야,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. 너가 어떻게 무슨 평생 지우 다니지? 집 없어. 아, 집이 어때요? 집 없으면 너무 서글프잖아. 맞아, 맞아. 평생 긴 머리. 아니, 평생 반발 머리. 긴 머리. 반발리는 네. 긴 머리를 선호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저 단발로 자르고 싶기도 해요, 요즘. 자라요. 안 돼, 안 돼요. 언니, 자르고 비난하잖아요. 살면서 안 돼, 안 자를 수 있죠. 그쵸, 그쵸. 다음 생에도 드림캐쳐 리더, 다음 생에 드림캐쳐 방해. 왜? 리더가 힘들어. 아니, 원래 리더 아니, 얼마 전에 저희가 지윤이가 없는 채로 다섯 명에서 뭘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진짜 난감하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막 그랬죠. 아, 우리 리더는 진짜 못 필요하다고. 뭐라고 했어요. 그냥 지우가 해야 돼요. 맞아요.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. 그러면 언니 막내 왜 하고 싶었어요? 되게 언니들이 사랑 많이 해주고. 아, 그 사랑을 진짜 많이 필요해. 언니가 지금 지우 언니의 롤모델인 것 같아. 그렇죠. 되게 우쭈쭈 많이 해주고. 10초 만에 온다. 10초 만에 온다. 지우야. 지우야. 드림캐쳐 리더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 1억 뷰, 앨범 1만 장. 1억 만 뷰가 아니라 1억 만 장이잖아. 그러면 이야, 이거. 아니, 근데 뮤직비디오 1억 뷰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. 엄청, 엄청. 앨범 1억 뷰는 솔직히 진짜 이거는. 앨범 1억 뷰요? 보기만 하는 거야. 앨범 1억만 장은 솔직히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. 아, 그치, 그치. 우리가 그 역사를 쓰고 싶어서. 아, 그치. 네. 그 1에 그게 조금 다르잖아. 조회수 1과 한 장에 그. 뭐가 다른데? 뭐가 다른데? 모르겠어요. 같이 약간. 뭐가 다른데? 모르겠어요. 똑같아. 네, 그게 다 정말 자랑스럽고. 네. 감사할 것 같은데. 이거 해주고 싶어요. 해주시는 걸 정말 좋아요. 선택을 하자면 1만입니다. 드림캐쳐의 취향을 좀 잘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썸녀들 잘 보고 있죠? 네.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.